아, 우리 집도 너네 집이랑 비슷해. 그래서 그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아. 오빠도요? 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. 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. 근데 진짜 맞다. 아휴, 어른들이 잘못했어. 센 놈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하찮은 것들이. 괜히 지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그러는 거거든, 그게. 저게 또 공감해준다 그러면 맞아요. 그게 마음이 네. 많이 움직여요. 의지도 되고. 감사합니다. 저보다 3살 많은 그는 비슷한 가정환경 덕에 저를 잘 이해해 주었죠. 그 후로 가끔 의지할 만한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어요. 우와. 대박. 넌 딸기 라떼지? 어. 이거 먹어. 고마워. 되게 약간 좀 다정한 성격인가 봐요. 근데 오빠, 어떻게 알고 미리 시킨 거야? 아니, 니네가 지난번에 다 먹고 싶다며. 그래서 내가 시켜놨지. 잘먹었네. 아, 세자매가 다 왔구나. 동생들을 다 챙겨주네. 까르보나라의 새우떡. 그는 친오빠처럼 제 동생들까지 자상하게 챙겨주었죠. 하지만 너무 친해져서 그런지 딱히 남자로 보이진 않았어요. 그런데. 그런데가 뭐? 그런데가 위험해요.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? 완전 어이가 없어서. 왜? 아니, 그게. 그러니까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? 뭔 소리예요? 고백했나? 무슨 일이길래 그래? 규영 오빠? 이 오빠는 갑자기 무슨 일이야? 여보세요? 미경아, 뭐해? 뭐하긴, SNS 하고 있었는데? 근데 왜? 미경아, 너 나랑 사귈래? 에? 뜬금포? 뭐? 에? 생뚱맞게? 뭐야? 미쳤어? 무슨 헛소리야? 진짜 헛소리다. 나 전부터 너 좋아했거든. 그러니까 나랑 사귀자. 날 좋아했다고? 전혀 눈치를 못 챘나 봐. 그러게. 아니 여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못 챘을 거야. 그럴 수도 있지. 네. 웃기고 있네. 오늘 뭐 잘못 먹었어? 아니 진짜야. 아니 내가 왜 여친이랑 헤어졌겠냐. 뭐? 미경 씨 때문에 헤어졌나 봐요. 진짜야?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좋아했네. 아하. 결국 나한테 사귀자 좋아한다 했던 말이 다 뻥이었단 거야? 어? 아니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고. 아니 상준 오빠랑 내기하다 져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라며. 그럼 다 뻥이잖아. 와 뭐야? 못됐어. 아, 그거 그냥 핑계인데. 아니야 좋아하는 거 맞아. 아 김경 나쁜 자식. 아니 내기해서 져서 고백한 건 맞는데 내가 일부러 졌을 거라 생각은 안 해봤어?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 왔다니까. 나 이제 친한 오빠 말고 너 남자친구 하고 싶어. 심쿵해. 오빠 이제 우리 아무 생각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. 오빠가 이제 다 지켜줄게. 그렇게 잘 챙겨주던 친한 오빠에서 남자친구가 되었어요. 고마워 오빠. 좋아한다니까. 약간 로맨틱한데. 진짜 놀고 있네요.